뿌링클 먹어볼까? 뿌링 들어간 건 모두 시켰지. 뿌링 소스 듬뿍 찍어 크게 한 입 너무 행복해. 공짜인데. 뿌링 치즈볼과 뿌링 핫도그, 과연 승자는? 좋아요. 안녕하세요, 호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뿌링클 사이드 메뉴를 전부 모아봤습니다. 먼저 말해보에 가장 맛있는 뿌링 치즈볼, 또 그 다음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은 뿌링 핫도그, 그리고 촉촉 보들보들한 치즈볼, 그리고 멘보샤 감자튀김, 그리고 뿌링 소떡소떡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뿌링뿌링 소스까지 두 개를 준비를 해서 듬뿍듬뿍 찍어서 제대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이거 근데 사이드만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? 배달비까지 해서 42,500원이 나왔더라. 아무튼 어마어마한 사치, 지금 제대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치즈볼 맛. 야, 이 뿌링 핫도그는 언제 먹어도 이 빵이라고 해야 되나? 얘가 진짜 약간 되게 보들보들하면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. 아, 근데 치즈스틱은 궁금하다. 얘 한 번도 뭐 바삭하게 먹어본 기억이 없거든요? 항상 이렇게 촉촉하다고 해야 되나, 눅눅하다고 해야 되나, 아무튼 항상 약간 이런 느낌으로 먹어가지고. 난 치즈스틱 대신에 치즈볼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야, 근데 이거 멘보샤랑 이런 애들은 가루를 얘네들이 다 약간 먹은 느낌? 그래가지고 층이 너무 두껍게 쌓여있거든요? 물론 뿌링클 가루 맛있지만 적당히 덜어내서 좀 제거를 하고 드시는 게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훨씬 나. 아, 참, 멘보샤는 제가 원래 기름진 거 막 잘 못 먹잖아요.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뿌링 멘보샤보다는 이 멘보샤 자체가 막 엄청 맛있진 않은 것 같아요. 보통 멘보샤면은 빵과 빵 사이에 있는 새우 식감이 바사삭 오도독 바삭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, 얘는 중간에 오도독이 없고 새우 향 나는 무언가가 채워져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좀 아쉬웠어요. 진짜 오랜만이다.
맛있다. 어, 근데 왜 소세지가 하나밖에 없지? 원래 이런 거... 아유, 갑자기 아쉽네. 아, 재밌는 문제 하나 해볼까? 저희 첫째 딸이 있잖아요. 초등학생이 됐거든요. 과연 저희 첫째 딸은 뿌링 치즈볼과 뿌링 핫도그 중에 뭘 더 좋아할 것 같은지 댓글로 한번 적어봐 주세요. 제가 나중에 이따가 한번 줘보고 정답을 쇼츠로 한 3-4일 있다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양식은 정답 띄우고 뿌링 치즈볼 또는 정답 띄우고 뿌링 핫도그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아주세요. 아시죠? 맞추신 분한테는 랜덤하게 한 분을 뽑아서 뿌링클 치킨을 드릴게요. 많이 응모해주세요. 오늘 강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 자기는 치즈볼이랑 핫도그 중에 뭐가 더 맛있어? 치즈볼. 치즈볼? 응. 고민도 없네. 응. 여은이는 뭘 더 좋아할 것 같아? 핫도그. 핫도그? 응. 과연? 아, 진짜 궁금하네. 과연 이렇게 하니까. 여은이 이리로 와봐요. 요거는 핫도그, 요거는 치즈볼인데 둘 중에 먹어보고 뭐가 더 맛있는지 얘기해주면 돼. 핫도그 먼저. 핫도그 먼저? 아!